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정음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또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정음궤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국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 같고 또 뭔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약자 편에 선 내가 어쩌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는 언제쯤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정의는
끝까지 실현되지 않을 것일까, 않는 것일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런 불공평하고 정의가 서지 않은 이런 모습들은 왠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나만 착하게 살면 뭐하나, 나만 바보같이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언제쯤 올바른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작은 정의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실행이 됐을 때는 우리는 속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른 것이 기승을 부릴 때는 우리는 절망하거나 슬퍼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의가 지금 현재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의는 하느님께서 완전히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그런 상태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하늘나라는 바닷가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어부들이 끌어올렸을 때 바닷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시 집어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 가면 악을 저지른 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인내를 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큰 물고기로만 자라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무익한 물고기, 어쩌면 그릇에서 저쪽으로 팽개쳐질 물고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도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실현해보고 싶고 우리가 뭔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어떤 유혹을 느끼는데 좀 정의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셔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느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늘 피해자요, 우리가 늘 어떤 약자의 편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늘 피해자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되 그냥 보이는 대로만 봐요. 사물을 보이는 대로만 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보이는 대로 제대로만 봐도 좋겠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칼을 대고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